자, 이제 저희가 그 웹 시각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한개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워크시트를 한개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워크시트는 이제 스프링 원더바 웹장이라는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실행하고 있으시고요. 여기다 프로젝트 한개 만들 거예요. 그맨 앞에 뜨는 이 스프링 대시보드는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참고해서 보실 것 같지도 않고, 아시겠죠?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어쨌든 닫겠습니다. 무조건 닫아놓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스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은 버전에 여기 STS가 지금 높은 버전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STS에서가 4.xx 버전이 있는데 얘네들은 플러그인을 따로 설치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낮은 버전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여기 약간 낮은 버전인데 그 설정 부분이나 이런 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레가시 프로젝트고요. 기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약간 높은 버전은 부트라는 게 있어요.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교육하기 위해서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다시 또 이제 플러그인을 또 깔고 막 이렇게 절차를 걸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낮은 번호를 쓰시면 이제 지금처럼 그냥 레가시 프로젝트가 나와요. 메뉴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의 낮은 버전을 지금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spring.io에 가서 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게 약간 높은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 프로젝트는 부트 프로젝트가 되고요. 레가시 프로젝트를 쓰려면 다시 플러그인을 또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저는 이제 번거롭게 하고 있고요. 선생님은 이제 약간 낮은 버전을 쓰셔서 이게 레가시 프로젝트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피보탈 서버가 피보탈 서버에 해당되는 게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피보탈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고 델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그래서 델리트 뭐 언유즈드 서버 컴필레이션 설치된 컴필레이션까지 다 지우자 이렇게 싹다 지웠습니다. 저는 톰캣 쓰고 싶어요. 톰캣 아시겠죠? 네, 톰캣 쓰고 싶어요. 그럼 서버부터 잡을게요. 노 서버로 돼 있는 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요. 여기 피보탈 서버로 돼 있는 거 말고요. 위에 보시면 아파치가 있어요. A로 돼 있으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앞에 삼각형 클릭하시고요. 톰캣9입니다. 톰캣9. 여기 이 지금 편집하고 있는 그 STS에서는 톰캣9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톰캣9를 쓸수 있어요. 만약에 이 항목이 없으면 더 낮은 톰캣을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톰캣 10도 있는데 여기서 톰캣 10을 쓰면 환경 설정이 편하다, 어렵다? 어렵다. 아시겠죠? 안될 수도 있어요. 제공하고 있는 걸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톰캣9 서버를 클릭하시고 뭐 로컬호스트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써져 있고요. 넥스트 누를게요. 넥스트. 그럼 톰캣이 깔려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 밑에 칸에 브라우즈를 눌러서 지금 저는 C 드라이브 내 컴퓨터 밑에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아파치 소프트 파운데이션 폴더 밑에 여기에 돼 있어요. 톰캣9 폴더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톰캣9가 여기 있어요라고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 워크벤치 디폴트 JRE가 있는데 이거 잡아요. 밑으로 내려보면 JRE 1.8.181로 돼 있는데 여기 인스테일드 JRE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요. 얘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얘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나오세요. 요 위치는 여기 보시면 그 프로그램 파일즈 자바 밑에 JRE를 쓰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깐 거는 JDK를 깔았거든요. 아시겠죠? JDK에 있는 JRE를 쓰도록 만들어 줘야지 버전 업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저희가 환경 설정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얘를 깔았다 그러면 JDK가 설정이 됐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JRE가 설정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설정을 안한 상태에서 하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JRE를 지울게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그 버전은 맞고 그 1.8이면 돼요. 아시겠죠? 1.8이면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지워서 사용할 거고 JDK로 설정할 거예요. 아시겠죠? 설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얘를 선택하시고 리무브하면 지워져요. 그럼 이제 자바가 없어진 거예요. 자바 설정된 게 없어요. 자바 설치된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설정된 게 없어졌다. 아시겠죠? 자바가 있어야 실행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add 누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add 있는데 add를 누른다. 누르시면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맨 아래 자바 버추얼 머신 선택해 주시고요. 스탠다드 VM 쓰세요. 스탠다드 VM 선택하시고 next 디폴트입니다. 그럼 디렉토리 찾습니다. 디렉토리 찾으시고요. 이쪽에 저희가 netbc 밑에 그
C드라이브 밑에, 프로엠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자바 밑에 JDK 폴더가 있어요. JDK 폴더 되셨나요? 예, JDK 선택하세요.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라이브러리가 어떤 게 들어오냐면 여기 JDK 폴더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와요. 되셨죠? JRE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JDK 라이브러리로 바뀌어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라이브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만드는 라이브러리 어디다 집어넣어야 할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면 여기 있는 거를 폴더를 참조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지금 아무데나 막 그 이런 뭐 다른 데 가보시면 카페 가시면 JRE에도 집어넣고 JDK에도 집어넣고 뭐 여기 LIB에도 집어넣고 EXT에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어디다 막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적용이 될 거다라고 이해하는데 여기 있는 폴더 찾아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사용자 라이브러리는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자바 쪽에다는 집어넣지 마세요. 지금은 자바는 기본 라이브러리만 쓰셔야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기본 라이브러리. 다른 거 설정하는 게 자바 쪽은 건드리시면 안 돼요. 자바 쪽에 건드리셔서 하시면 걔네들이 우선 적용돼서 막 라이브러리에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으면 피니시 누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된다. 여기 위에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또는 어플라이 클로즈 누르시면 JDK를 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바는 JDK 되셨나요? 됐죠? 쓰겠다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래서 어플라이 클로즈 이렇게 눌러서 닫으시고요. 요거 지금 여기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바는 밑으로 내리면 이제 JDK 밖에 없어요. 디폴트가 JDK예요. 한 개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is JDK 되셨나요? 네, 한 개밖에 없어요. 현재 여러 개 있으면 JRE냐 JDK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를 선택하시면 된다. 그냥 디폴트로 두셔도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JDK를 선택하셔도 되고 디폴트를 두셔도 되고 되셨나요? 예, 됐으면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넥스트 누르시면 얘 서버를 돌릴 프로젝트를 현재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 됐어요. 그럼 피니시 누르면 서버가 한 개 생긴다. 여기 서버라는 게 생겼습니다. 돌릴 서버, 이게 통쾌 서버고요. 아이콘이 서로 틀리죠? 아이콘이 지금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 통쾌 아이콘이랑 똑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 서버를 통쾌 서버를 이용해서 돌리겠다 이 얘기예요. 통쾌 서버를 이용해서 돌리기 위해서 설정을 했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이해되시죠? 프로젝트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해주시고 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 맨 처음에 초보자들이 배우기에는 레가시 프로젝트가 가장 무난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물론 이제 레가시냐 아니면은 뭐 다른 거냐 이런 거 따지는데 이게 플러그인 돼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데 스프링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나 아니면 스타터 프로젝트 뭐 이렇게 예,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가시 프로젝트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레가시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레가시 프로젝트 중에서 프로젝트 병을 쓰세요. 저희는 이제 웹장이라고 그냥 쓸게요. 웹장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웹장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스타일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템플릿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라 하는데 그 MVC 컨트롤러 서비스 컨트롤러 서비스 DAO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매퍼 이런 걸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 MVC 프로젝트를 쓸 거고요. 되셨죠? 사용해서 적성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교회에 반해서 이제 여기 보면 컴퓨테이션 템플릿 이런 걸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보면 그 여기 MVC 3.2.2에 해당되는 버전의 스프링 프로그램 3.2.2에요. 안타깝게도 낮은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5.xx 스프링 5.xx를 써요. 아시겠죠?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탈바꿈 시킬 거예요. 되셨나요? 네, 시켜서 사용할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내비두시고 스프링 MVC 프로젝트까지만 쓰세요. 아니면 이제 컴퓨테이션 탭블릿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들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거 전부 다 알면서 건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 하시고 폼.xml 바꿔가지고 사용하시면 싹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자. 됐죠? 예, 하자 이런 얘기고요. 다 됐으면 넥스트 눌러주세요. 지금 뭘 했다고요? 프로젝트 네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프링 MVC 프로젝트 선택했다고요. 아시겠죠? 선택했고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이만큼 다운받아야 되는데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이전에 다운받았던 게 있으면 그냥 다운은 안 하고 밸리데이팅만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스 누르면 이제 얘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도메인 지문에서 com.web장 이렇게 쓰겠습니다. 웹장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쓰세요. 컨트롤러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컴점 입장 점 컨트롤러 되셨나요? 예, 그래서 컴점 입장 점 컨트롤러는 이런 이제 특별한 걸 쓰는데, 이때 쓰는 게뭐 이렇게 요거 되어지는 것은 요거 지금 요거 사용되는 게 나중에 그 패키지에도 사용이 되고요. 패키지에도 사용이 되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그 그룹 아이디나 알티팩트 아이디에도 사용이 돼요.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다 복사를 하더라도 다 복사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남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쓰시고요. 되셨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누르면 이제 기다립니다. 얘가 이제 프로레스가 요 밑에 보시면 프로레스 바가 막 나오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프로그레스라는 탭이 열리고, 지금 다운로드하거나 밸리데이팅하는 진행 사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면 기다려야 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프로그레스 바가 다 지나갈 때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 버전을 바꾸거나 이러면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도쯤에서 끝났어요. 야, 이거 너무 좋다, 그죠? 네,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한번 하면 다운로드를 그만큼 덜 받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밸리데이팅만 해서 이제 전부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만들었는데요.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여기 폼.xml이 있어요. 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그맨 끝에 여기에 지금 오버뷰로 보이고 있는 게 있으시고요. 오버뷰 맨 아래 보시면 여기 맨 끝에 폼.xml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텍스트로 이렇게 볼수 있어요. 텍스트. 일단은 그 환경 설정에서 글자를 좀 키울게요. 저는 이제 윈도우즈에서 프리페어런시스, 그중에 프리페어런시스 중에서 지금 원래는 컨트롤 시프트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커졌거나 마이너스를 누르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얘 지금 그 기능이 잘안 돼서 제너럴의 어피어런스의 컬러 앤 폰트에서 베이직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중에 이제 베이직에서 폰트가 있어요. 텍스트 폰트에 해당되는 것은 쉽으로 되어 있거든요. 쉽. 그래서 되게 작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에디트 눌러서 수정하면서 지금 좀 키우면 얘를 키워서 볼수 있어요. 지금 좀 키워 드릴게요. 네, 한이 정도 키우면 되겠죠? 그다음에 알파벳으로 볼때 도두막장, 예, 정도로 할게요. 이게 숫자하고 이런 게 구분이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냥 기본으로 할까요? 이게 글자체를 잘못 선택하면, 이게 지금 현재 그냥 일반 바탕 정도의 궁서 굴림 바탕 정도의 글로 할게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제 바탕 정도의 글로 하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너무 큰가요?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면 되는데, 너무 크다. 예. 이런. 26은 너무 큰 걸로. 20 정도, 22. 예. 됐죠? 예, 글자가 너무 따닥따닥 붙게 되는데. 보기 너무 어렵나?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룹 아이디가 내가 도메인 집어넣은 것처럼 컴점 앱장으로 이렇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알티팩트 아이디가 맨 끝에 있는 컨트롤러로 이렇게 보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만들었던 거를 그 메이븐에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룹 아이디나 알티팩트 아이디를 정보로 써요. 이 프로젝트 정보로. 되셨나요? 그래서 제 거랑 다르게 입력을 하시면 제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 밑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 프로퍼티스 요 밑으로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근데 요 위로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다르게 한 경우는 똑같이 했으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되었나요? 그리고 제 스프링은 여기 3.1.1로 쓰고 있네요. 3.1.1 스프링 버전이 됐죠? 예, 그래서 저희가 글자체가 보기가 되게 힘든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죠. 예, L하고, 이때 L하고 I라고 이런 뭐 I 대문자 I나 L하고 이런 게 구분이 힘들어가지고 빌드에서 요 I하고 L하고, 아, 이거 구분이 좀 힘드네요. 구분이 힘들어서 이게 글자체를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수여되고. 그냥 맑은 고리. 고리째는 그렇고. 조듬째. 예, 뭐, 이 정도. 개찐도찐이네요. 제가 이제 스펠링을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L과 대문자 I가 구분이 거의 안 가는 글자체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폼.xml을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폼.xml은 카페 가보시면 폼.xml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쓰던 라이브러리는 계속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폼.xml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검색을 하시면, 그, 제가 스프링에 폼.xml을 통째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통째로 올려놓은 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글은 요 글이, 지금 글 번호가, 5559번 글이에요. 글에 이제 해당되는 폼.xml을 클릭하시면, 폼.xml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를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하셔가지고, 처음 밑에까지 복사하시는 거예요. 제이슨, XML, 뭐,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되게 많이 쓰는데, 여기까지 해서. 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쓰던 라이브러리가 다 등록돼 있어요, 여기에.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 여기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 폼.xml에서 여기서 복사하세요가 여기 프로퍼티스 여기서부터예요. 프로퍼티스라고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복사를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됐죠? 예, 프로퍼티스 밑으로 해서 다 여기를 지우는 거예요. 지우시고, 컨트롤 V 눌러서 아까 복사했던 거를 집어넣는 거죠. 되시겠죠?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F를 누르면 얘가 자동적으로 정렬을 해줘요. 자동으로. 들여쓰기 이런 거를 컨트롤 Shift F 누르면 얘가 자동적으로 들여쓰기 이런 걸 잘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처음부터 이렇게 복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분은 처음부터 제가 붙여넣기 한 것에 처음부터 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사하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이제 정보가 달라지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보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 라고 써놨다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것도 진하게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 라고 써놨다고요. 아시죠? 여기서부터 복사하시는 거예요. 다 복사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복사 컨트롤 C 누르고 다시 이제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버전 밑으로 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쓰셔놓고 보시면 이쪽에 뭐 라이브러리 뭐 등등등등등 돼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뭐 이렇게 몇 가지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뭐 사이트 메시 이렇게 해서 엔터 쳐가지고 사이트 메시는 없네요. 찾아보니까 얘는 없네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걸로.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것도 그 찾아가지고 등록을 시켜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요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복사하세요 이렇게 쓰시고요. 얘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자바 버전이 1.8로 바뀌었어요. 1.8.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5.0.7로 바뀌어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5.0.7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얘를 쭉 내리면 쭉 내려서 보시면 거의 끝나는데 보시면 이쪽에 그 소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자바 버전이에요. 요거는 이제 달러 요거 한칸 띄시면 안 돼요. 그냥 달러 그냥 계속 이어붙이셔야 돼요. 띄시면 안 돼요. 띄시면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못 찾아서. 그래서 자바 버전으로 그냥 쓸 거고 타겟은 운영하는 거예요. 얘는 운영, 얘는 개발. 위에 거는 개발, 밑에 거는 운영. 아시겠죠? 운영할 때 사용하는 버전을 1.8로 맞춰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 관련해서 DB 관련 라이브러리 이렇게 돼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그 오라클.com 그래서 그룹 아이디는 거꾸로 쓰시면 com.oracle 뭐 이렇게 되세요. 이 그냥 오라클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 딴 데 가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 DIR에서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내 프로젝트에서 찾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아이디나 알펙트 아이디는 별로 관여를 안 해요. 얘네들은. 찾는데, 이 라이브를 찾는데 관여를 안 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com.oracle이고요. OJDBC 6.0이니까 저희가 11G를 쓰기 때문에 OJDBC 6.0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11.2.0 정도로 해두시면 되고요.
12.2.0인가? 얘네들이 버전이 맞나요? 그래서 폴더 위치가 어디냐면, 폴더 위치 찾아볼게요. 폴더 위치는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 밑에 APP 밑에 오라클 밑에 프로덕트 밑에 버전인데 11.2.0 맞죠? 됐죠? 버전 여기 잘 찾아보세요. 오라클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 밑에 APP 밑에 오라클 밑에 프로덕트 되셨나요? 예, 그 밑에 버전이죠? 11.2.0 맞아요. 되셨나요? 11.2.0 12.2.0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서버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그 서버 아래에 JDBC라는 게 있어요.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LIB라는 게 있어요. LIB 아래 보시면 여기 OODBC 6.0가 있다. 오라클을 설치하면 오라클 설치 폴더에 프로젝트 밑에 버전 밑에 서브 밑에 JDBC 밑에 LIB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그 드라이버를 여기다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찾아가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ODBC 6.0 치면 다운로드 받도록 제가 다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 얘를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시고 어디에다 붙여넣기 해야 되냐면 여기 프로젝트 베이스 DIR이에요. 지금 현재 그 베이스 DIR 밑에 요게 지금 프로젝트죠. 웹장 베이스 DIR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SRC라는 폴더가 있고 여기 있죠. 폴더 밑에 메인이라는 게 있고 있습니다. APP가 있고 APP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웹-INF가 있고 있습니다. 그 밑에 LIB 없네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만드는 거예요. New 하시고요. 폴더 만듭니다. 폴더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LIB라고 만드세요. LIB 엔터. 그래서 만드시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한다 이거죠.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OJBC 6.0자료를 이렇게 만든다. 요거하고 요 정보하고 똑같아야 된다. 되시겠죠?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그 com.oracle.com인데 그 oracle.com이니까 com.oracle에 OJBC 6.0자료고요. 그다음에 11.2.6 버전이고요. 시스템에 내 컴퓨터 안에 있어요. 달러 위치 프로젝트 베이스 DIR이니까 그 웹장이라고 하는 거 밑에 웹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프로젝트 베이스 디렉토리입니다.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INF 밑에 LIB 밑에 OJBC 6.0인데 8.0로 돼 있죠. 6.0로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놓고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필요한 라이브를 다운받는데 제가 여기다 설정한 게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다운로드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해되시겠죠? 예,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얘네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해서 프로그레스가 막 갑니다. 다운로드 막 가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 아시겠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도록 기다려야 한다. 근데 이거는 그 지금 현재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러면은 버전이 같다 그러면 그 버전이 같은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제 다음부터는 얘네들을 이제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운로드가 이제 안 해도 되고 밸리데이팅만 하고 사용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스프링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막 적용시키는데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계속 코딩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엉켜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렇게 뭔가 고치고 수정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기다림의 미학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스프링을 배운다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기다려서 프로세스가 다 끝났어요. 그런 얘기는 그 라이브러리를 다 다운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도 다 끝났나요? 예,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뭐 여기는 파일 업로드 있고 데이터베이스 처리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막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를 할때 필요한 라이브러리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더 필요한 거는 이제 pom.xml 태그에다가 dependency 태그에다가 막 집어넣으시면 돼요. 디펜던시 태그로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구해도 되는데 디펜던시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디펜던시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디펜던시는 search.maven.org 라는 게 있어요. search.maven.org 이렇게 그 메이븐 센터 레파이토리 서치인데 그 저장소에요. 저장소. 메이븐 저장소. 메이븐 저장소 되셨나요? 여기에 이제 사이트 아까 사이트 메시에 대한 거를 이제 안 집어넣었는데 저기다 사이트 메시 치면 제가 사이트 쓰는 건 사이트 메시 그 오픈 심포니의 사이트 메시 2.4.2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2.4.2 버전을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그 찾아서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를 찾을 수 있도록 나와줘요. 여기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다운받는 거예요. 그 여기 서치.메이븐에 여기 메이븐 서치. 이렇게 서치.메이븐.org 이렇게 치셔가지고요. 됐죠? 치셔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동이 되시는데 이렇게 그 서치.메이븐.org에 이동이 되시는데 여기에 메이븐 센터 레포지토리 여기서 이제 찾고자 하는 라이브러리 이름을 쳐요. 사이트 메시 이렇게 해서 치시면 여기 사이트 메시에 대한 정보가 밑으로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쓰려는 게 요거예요. 오픈 심포니 밑에 오픈 심포니라는 그 아티팩트 아이디에 그룹 아이디에 아티팩트 아이디가 사이트 메시라는 건데 버전은 2.4.2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그 아파치 메이븐이라는 데서 이렇게 디펜던시 태그를 알려줘요. 얘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런 걸 쓰다가 그이 레이아웃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집어넣은 줄 알았더니 라이브러리 등록해서 뭐 기본 다운로드 저장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써놓은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그 이거 뒤에 있는 놈 사이트 메시를 이용한 놈을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없으면 디펜던시스 끝나기 전에 뭐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이런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 사이트 레이아웃 관련 이렇게 쓰시고요. 저희는 이제 사이트 메시를 여기다 다운받아서 적용할 거다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으시고요. 그 방금 전에 찾은 거, 그 여러분들이 안 찾으면 그 계속 키인해야 되는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복사할 때도 여기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복사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를 하고 이렇게 쓰시면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장하면 이제 얘가 다운로드가 또 돼요. 프로레스가 다 되면서 다운로드가 되고 밸리데이팅 하고 이제 워크스페이스 지금 프로젝트에 적용을 시켜줘요. 이해되시겠죠? 그 라이브러리를 JSP 할 때는 라이브러리를 막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스프링의 메이븐을 사용하시면 그 메이븐에 있는 여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게 이제 MySQL을 쓰려고 그래요. MySQL 뭐 이렇게 해서 MySQL 쓰시면 MySQL에 대한 뭐 이렇게 뭔가 또 나오거든요. 그 아파치 뭐 이렇게 써져 있는 이런 아파치에 해당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겠다 그래서 찾으시면 돼요. MySQL이 있는데 MySQL 커넥터를 뭐 MySQL 커넥터가 이름이 뭐지? 드라이버가. 어쨌든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오라클은 유료기 때문에 못 찾는데 그 만약에 마리아디비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 쓰겠다 그러면 다른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마리아디비 뭐 이렇게 쓰면은 MySQL Inf 뭐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 마리아라고 있고 마리아DB DB까지 있으면 마리아DB 폼뭐 마리아DB 어쩌고저쩌고 포제이 뭐 그래도 이런 것몇 가지 나오세요. 그중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찾아가지고 이제 폼.xml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다운로드 되고 설치도 완료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폼.xml에 해당되는 것을 잘 이제 고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더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저희가 뭘 보시냐면 이제
그 JSP 쪽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 사이트 메신 집어넣고. 아 이거 이 JSP 서블릿인데 서블릿 API가 3.1.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웹 모듈 3.1.0의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써놨죠. 그 서블릿의 웹.xml의 웹 app 태그 안에 보면 2.5로 되어 있는 거를 3.0으로 고쳐야 한다. 아, 3.1로 고쳐야 한다. 3.1로 변경해야 한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 3. 웹 모듈 3.1로 써놨잖아요. 그죠? 얘가 웹 모듈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얘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동작을 하는 게 있는데 걔가 웹.xml이에요. 되셨나요? 예, 찾아가 볼게요. 얘는 어디 있냐면 프로젝트 밑에 그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웹 다시 nf 밑에 보시면 웹.xml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도 웹.xml을 그 건들 일이 좀 있으셨을 텐데 배울 때 이런 걸좀 건드릴 필요가 있는데 여기 웹.xml이랑 있어서 웹.xml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2.5로 돼 있다니까요. 여기 디자인으로 보기 말고 맨 아래 소스로 보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2.5로 돼 있다고요. 버전이. 되시겠죠?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3.1. 3.1로 바꾼다. 3.1로 바꾸면 얘 이름만 바뀐 거고요. 실제적인 데이터가 3.1로 안 바뀌었어요. 여기 2 언더바 5 이렇게 돼 있죠? 얘를 3 언더바 1로 바꿔주시면 돼요. 3 언더바 1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웹 모듈이 3.1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서블릿, JSPEG, 자바X의 서블릿 API에 해당되는 것을 버전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web.xml에 여기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2.5로 되어 있는 거를 3.1, 버전 3.1, 그 다음에 그 URL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2 언더바 5로 되어 있는 걸3 언더바 1로 바꿔야 된다. 아시겠죠? 요두 가지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다 바꿨어요, 이제. 이제 정보를 바꿨으면 얘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그 프로퍼티스 맨 끝에 프로퍼티스를 클릭하시고 패세스 프로젝트 패세스라고 중간에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얘가 아직도 다이나믹 웹모듈은 2.5고요. 자바는 1.6으로 돼 있어요. 됐죠? 다시 갈게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맨 아래 프로퍼티스 맨 아래 프로퍼티스 클릭하시면 중간쯤에 프로젝트 패세스가 있어요. 프로젝트 패세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다이나믹 웹 모듈은 2.5 바꾸기 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바는 1.6 얘도 바꾸기 전이에요. 아시겠죠? 되었나요? 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보고 확인만 하시고 닫으세요. 닫고요.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맨 아래에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메이븐이 있는데요. 메이븐에서 업데이트 프로젝트가 있어요. 업데이트 프로젝트 보이시나요? 예,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그 웹장이라는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할 건데 여기 보시면 form.xml부터 설정된 거를 가지고 와서 업데이트하겠다라는 게 체크가 돼 있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form.xml에서 바꾼 게 적용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OK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레스가 막 지나가면서 설정된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얘네들이. 되시겠죠? 예, 그 프로세스가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기다려야 한다. 아시겠죠? 기다려야 한다. 다 기다리고 나면요, 이쪽에 이제 이쪽에서 웹장 있는 데서 이제 빨간색 오류가 나면 안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맨 끝에 프로퍼티스 클릭. 속성이죠. 클릭하시면 중간쯤에 프로젝트 패세스 클릭해 보시면 웹 모듈이 뭘로 바뀌어 있어요? 3.1. 자바 뭘로 바뀌어 있어요? 1.8. 되셨나요? 1.8. 그리고 이쪽에 그 자바 컴파일러라는 게 있는데 클릭하시면 뭘 바뀌어 있어요? 1.8. 이 자바 컴파일러 1.8.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의 환경을 바꿀 때 사용하는 form.xml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업데이트와 오라클 드라이버, 오라클 드라이버는요. 그 드라이버가 메이븐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디펜던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유료거든요. 유료. MySQL은 무료. 아시겠죠? 그 유료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음대로 배포하시면 안 되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후에 그 저희가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다 다운로드 받아서
라이브러리를 그 메이븐이 관리할 수 있도록 메이븐이 관리할 수 있도록 디펜던시에서 이렇게 추가시킬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되시겠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걔가 search.maven에 갔더니 없어요. 그 없는 이유는 주로 유료인 경우에 그래요. 유료. 마음대로 배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예,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라면 이렇게 디펜던시라는 게 만들고 정보를 주고 저기 시스템이고 스코프 시스템인데 시스템 패스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시스템 패스라는 태그를 한개 넣어서 프로젝트 베이스 DIR 그 위치에서부터 프로젝트 위치에서부터 SRC가 있고 메인이 있고 웹 APP가 있고 웹 다시 INF 밑에 LIB라는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 LIB는 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에서도 라이브러리를 인식시킬 수 있는 위치예요. 자동으로 집어넣기만 자동으로 인식시키는 위치인데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르 파일을 넣어주시면 얘가 인식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한개 만들어 드렸어요.